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뒤편에 구남중학교 그리고 보건고등학교 있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매번 대학교 앞에 가다가 이런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 오니까 이런 문방구도 보이고 앞에 뭐 분식점도 보이고 그런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요, 여기 학교 앞 통상가 그리고 뭐 대로변을 끼고 있는 통상가 맵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바로 지금 구남중학교 바로 앞에 있는 통상가 건물이고요. 오늘 건물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옵니다. 현재 이 건물 옆쪽으로 재건축이 조합이 설립이 돼서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물에서 남쪽 방면으로 부모님 병원이 보이는데, 저기에는 2000세대 자이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건물의 북쪽으로 보이는 저기가 남산자이 하늘채 아파트는 입주를 했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건물 총 5층 건물이고요. 30m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코너 통상가 건물입니다. 1층에는 편의점이 입점이 되어 있는데, 이 편의점은 뒤에 학교를 또 끼고 있고, 대로변 그리고 아파트 등이 계속 들어오는 입지라서 계속해서 임차를 이어갈 편의점이 들어가 있고요. 건물 편의점 뒤쪽, 옆쪽이죠. 옆에는 원래 미용실이 들어가 있었는데 현재 나갔어요. 나가고 이제 카페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위층에는 학원 그리고 사무실 등이 입점이 되어 있는데, 건물 내부 한번 둘러보시죠. 건물 입구는 학교 오르는 길목, 여기 올라오면 뒤쪽 편의점 뒤쪽으로 건물 내 진입이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니다, 계단으로 2층부터 올라가서 2층부터 한번 보고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층은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사무실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바로 3층으로 올라갈게요. 살짝 쫄았습니다. 자, 이제 뭐 이렇게 뭐 연구소 이런 사무실이 들어가 있고, 아마 2층, 3층은 동일한 회사에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각 층별로 이렇게 화장실 각 층당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5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강판은 다 학원 건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학원들은 다 나가고 사무실 등이 임차가 되어 있고, 여기 진솔 에듀여기는 학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5층이고요. 여기는 유아 음악 전문 학원, 그리고 여기는 아웃소싱 사무실 들어가 있는데, 각 층별로 뭐 두 개의 사무실이 분할해서 쓸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옥상으로 올라가 볼게요. 건물이 지은 지 이제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건물 지을 때 뭐 잘 지었나, 관리가 잘 돼 있나, 아주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낡았지만 내부 들어와도 그렇게 낡았다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이렇게 건물 옥상에 올라왔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주변이 훤하게 다 보이네요. 건물 남쪽으로는 저기 1인드 타워죠. 그리고 KCC 스위치엔 아파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크레인이 지금 올라가 있죠. 저기가 대명자이 2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길 건너 편에는 여기 대구대학교 보건대학교로 이제 들어가 있는 쪽이 보이시죠. 그리고 건물에 북쪽으로는 남산자이 하늘채 아파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뒤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쪽 편에 여기 쪽에는 구남중학교고 대구 보건고등학교가 있고요. 보건고등학교 뒤쪽부터 건물 북쪽까지, 현재 옆쪽 보시면 집들이 굉장히 낡은 집들이 많죠. 여기 건물 바로 옆입니다. 이쪽으로 달자 일지구인데 이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현재 이 건물 주인분께서는 나는 조합에 안 들어갈란다, 나는 빼고 해도 하셔가지고, 이 건물과 이 옆에 이거 병원 건물입니다. 이 두 개 건물 빼고는 뒤쪽으로는 아파트가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건너편에 건너왔습니다. 오늘 건물은 바로 학교를 끼고 있고, 이런 횡단보도를 또 앞에 끼고 있는 통상가 건물입니다. 그리고 건물, 이 건물과 옆에 병원 건물 보이시죠? 노란색 건물, 병원 건물 제외하고 뒤쪽으로는 죄다 아파트가 들어오는 입지입니다. 어느 건물은 이런 호재도 끼고 있고,
월세가 한 1,000만 원 조금 더 넘게 나오는 건물이에요. 매매 가격은 조금 높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래도 가격을 좀 합리적으로 조율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건물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리는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